안녕하세요, 메이디입니다. 오늘도 트랙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라구나 세크하고요. 트랙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좀 테크니컬하죠? 마지다 라구나 세크 레이스웨이가 이름이 웨더텍 레이스웨이로 바뀌었고요. 바뀌면서 연석 색깔도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파란색이었었는데 지금은 빨간색으로 연석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막 출발선을 지났습니다. 1번 코너는 블라인드 올라갔다 내려와서 굉장히 무섭고 똑바로 가면 되는 것을 알면 저도 속도도 잘 못 내는 그런 코너고, 2번 코너는 안드레티 헤어핀이라고 2번 더블 에이펙스 혹은 싱글 에이펙스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왼쪽으로 빠져서 3번 코너로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아서 터치를 해주고 빠지면 4번 코너 하이스피드 4번 코너가 나오고, 하이스피드 4번 코너를 진입을 해서 풀 악셀로 기어를 5단까지 올리면 100마일 이상 하이스피드가 나옵니다. 5번 코너는 사실 조금 더 깊게 진입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고요.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사운드 스테이션이 있어서 사운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고 3단으로 내려서 5번 코너로 진입을 합니다. 다음 7번을 지나면 바로 이제 하늘을 보면서 코드스트로가 나오는데, 여기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나무를 보면서, 두 번째 나무를 보면서 왼쪽으로 돌면 코드스트로가 나오고, 레이닝 커브라고 약간 위쪽으로 섰다가 지금 모멘텀을 따라서 진입을 하면 10번 코너에 도달하게 됩니다. 10번 코너에서 브레이크 페더 터치를 하고 나오면서 풀악셀로 11번 코너까지 냅다 달리시다가 풀 브레이크 2단으로 내리고 11번 헤어핀 걸면 라구나 세크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제가 컨디션 만들어 1분 46초를 찍었습니다. 1분 46초 33이 어느 정도 랩타임인지를 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차 중에서는 맥라렌 세나가 제일 빠르고요. 랜디 폭스가 1분 27초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991 GT3 RS는 1분 33초, 아까 보신 570에서는 1분 34초, 992 새로 나온 911도 1분 35초로 상당히 빠른 랩타임을 보여주고, 제 차와 비슷한 모델인 991 카레라 S는 랜디 포스트가 1분 39초를 찍었습니다. 오늘의 랩타임은 컨디션 난조로 안타깝게도 기아 스팅어 바로 밑에 닛산 370 바로 위 138위 정도의 위치를 했습니다. 보통 컨디션이 좋을 때는 제가 한 1분 43초 정도 찍고요. 제 희망사항은 1분 40초 때 진입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